안녕하세요. 오늘도 청천파크에 왔는데 백사이드 스미스 그라인드를 연습하려고 했는데 지금 레일 트릭을 탄다고 백사이드 스미스를 못 탔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같이 본드 타는 분위기가 됐어요. 아 이거 가야 할 시간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백사이드 스미스를 좀 더 연습해보고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번에도 박스 트릭을 했었는데 백사이드 스미스만 못 탔잖아요. 그래서 해외 영상을 보니까 백사이드 스미스를 레일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박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일단은 레일로 먼저 도전을 좀 많이 해볼까 해서 오늘은 레일 트릭을 하는데 다른 것들을 좀 더 타고 싶어서 오히려 다른 걸 연습하게 됐어. 특히 블런트. 블런트가 갑자기 잘 돼. 구미에서 탈 때 조금 됐었는데 레일에서 타는 게 훨씬 더 쉽더라고요. 박스에서 한번 타봐서 그런가? 어쨌거나 백사이드 스미스. 백사이드 스미스 연습은 일단 백사이드 50-50 그라인드 느낌이긴 한데 레일로 완전 올라가는 느낌이 전혀 아니야. 그렇다고 백립처럼 백립도 레일 위로 완전 올라가는데 그런 느낌 전혀 아니고 오히려 몸은 레일 앞쪽에 있고 다리만 백립처럼 틀어서 테일만 집어넣는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느낌 그대로 좀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백사이드 피티가 너무 안 돼. 테일을 넣어야 돼. 레일로 테일을 실수하면 이렇게 백사이드 립슬라이드가 돼버려. 아, 이 방법이 아닌가? 프론트사이드 스미스도 실패하면 프론 립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백립이 되더라도 이 느낌 그대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앞발이 엄청 빨리 움직여야 돼. 깁치가 잘 되네. 일단 보고 체크. 지금 완전 이렇게 잘 걸렸어. 지금 느낌인데 어쨌거나 백립 느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맞는 거야. 아직까지는 백립 느낌. 레일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알리를 쳐서 노즈를 빨리 끌어올린 다음에 테일만 이제 레일 위로 올린다는 느낌. 오케이. 일단 앞발이 빨리 움직여야 돼. 앞발이. 그리고 레일에 들어가는 시선을 이 어깨 앞쪽 이쪽으로 보면은 어깨가 좀 열리는데 그냥 이렇게 아래를 보고 들어가니까 레지 위로 잘 걸리는 것 같아. 오히려 백립이 더 잘 되네. 오, 연습하고 있는데 오재성 프로. 오재성 프로의 등장. 야, 오재성 프로. 형 뭐예요? 네, 형 무식하셨어요? 먼저 가요. 미안해. 좀 더 빨리 올라요. 오재성 프로 인맥. 가방 타는 여유. 아, 그나저나 백스미스 어떻게 하냐. 일단 저는 다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연습하고 오늘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너스로 오재성 프로의 스케이팅 영상. 아무튼 저는 다음에도 이 레일에다가 스미스 연습하는 거 계속 연습할 거거든요. 엄청 지루한 컨텐츠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 하이파이. 오재성 트레. Hehehe. 100%네.